대구 동구청은 지난 16일 생활체육 발전과 구민들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금호강 동촌둔치 축구장 일원에서 2022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는 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대구 동구청이 후원했으며 종목별 동호인 등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8일에 출발한 등산을 시작으로 16일에는 볼링, 배드민턴, 국악기공, 족구, 육상, 야구, 자전거, 댄스 스포츠, 보디빌딩, 그라운드 골프, 당구 등 1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으며 오는 11월까지 티볼, 한궁, 탁구, 체조, 테니스, 파크골프, 프리테니스, 축구, 생활무용, 태권도 등 총 22개 종목에서 6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체육대회가 동호인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